그동안 각종 광고에서 신기에 가까운 춤으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은 팝핀 현준 씨가 앨범을 내고 정식으로 가수 데뷔를 했는데요. 이 타이틀곡이 듀스의 전 멤버 이현도 씨의 노래 사자후라 더 화제가 됐었죠. 자, 얼마 전 이 사자후의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었는데요. 그 현장 준비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런 큰 기운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전 지켜봤거든요. 일개 댄서로서만 지켜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친구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프로듀서로서 봤을 때도 상당히 큰 기운을 갖고 있는 친구가 무대에 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떨려요. 떨리는데. 이준호가 인정한 춤꾼. 이준호의 제자 팝핀 현준이 새롭게 사자후 뮤직비디오를 선보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현준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제 뮤직비디오 사자후 2005의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왔습니다. 원래 사자후는 댄스 그룹 듀스 출신 이현도의 노래. 하지만 이현도가 팝핀 현준을 위해 직접 리메이크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준호가 인정한 춤꾼이 직접 출연하는 뮤직비디오에 댄스가 빠질 수 없겠죠. 역시 최고의 춤을 보여주는 팝핀 현준. 이날 촬영에는 특별한 손님이 출연했는데요. 그 특별한 손님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추는 팝핀 현준. 그 손님,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바로 스승 이준호 씨인데요. 무슨요? 입 씩 올라가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예. 원래는 그 일본에 저희하고 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고리라는 친구가 그 현준 씨의 그 상대 그 댄서 역할을 맡기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딱 대장으로만 딱 나서 무게만 잡다가 고리 나가 딱 이거였는데 걔가 일본에 대해서 한국에 들어오질 못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려고 왔습니다. 이준호 선배님이 만들어낸 묘령의 여인으로 나오는데요. 팝핀 현준님과 애틋한 사랑을 만들어갈 그런 여자로 나옵니다. 춤꾼 이준호와 팝핀 현준의 댄스 배틀.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데요. 스승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팝핀 현준. 제자 앞에선 이준호도 전성기 못지않은 실력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사자후 2005로 활발히 그리고 열심히 활동할 거고요.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는 11월 말경에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 또한 쭉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최고 춤꾼의 가수 데뷔로 주목을 받은 팝핀 현준. 여기 이준호와 이현도의 전폭적인 DJ까지 받고 있어 팝핀 현준의 활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